네, 문재인 변호사, 법무법인의 변호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법제처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부산에서 25년간 노동인권 변호사로 일했던 김혜숙 법제처장 얘기인데요. 로트데이 인터뷰. 오늘은 김혜숙 법제처장을 만나 공무원으로 보낸 지난 8개월과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석대성 기자입니다. 온화하면서도 강단 있어 보이는 얼굴, 여성으로는 역대 두 번째, 문재인 정부 초대 법제처장에 발탁된 김혜숙 법제처장입니다. 노동인권변호사에서 국가법령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으로 보낸 지난 8개월의 소회부터 물었습니다. 공무원 생활 처음 해보는 거고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흐른 것 같아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눈에 보여요. 1967년생, 스스로를 포항 가스나라고 부르는 김혜숙 법제처장.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법대를 가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변호사가 된 것도 한결같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랬고요. 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려서부터 쭉 보아왔기 때문에 이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려면 법률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사법연수원 시절에도 구로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을 했고, 연수원을 수료할 때도 판검사는 전혀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사실 법원이나 검찰로 가게 되면 주어진 일들을 하는 것이고 변호사는 자유업이잖아요. 찾아가면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노동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학교를 다니며 데모를 안 하고 사시 준비를 한 부채의식도 컸습니다. 그렇게 변호사가 된후 김혜숙 변호사는 무작정 부산으로 문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법무법인 부산에 합류, 노동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1992년 그의 나이 겨우 25살 때입니다. 노동 변호사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혼자 개업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일을 배우면서 그러나 기대했던 문재인 변호사는 별다른 걸 가르쳐주지 않았고, 김혜숙 변호사는 변호사 첫해 맡은 사건에서 전부 패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이때 자신이 패소했던 재판들을 반면 교사 삼아 이를 악물고 공부. 이듬해인 93년, 김혜숙 변호사는 수임 사건 전부 승소, 단한 건도 지지 않는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굉장히 기억할 만한 사건들이 여러 건 있었는데요. 대부분은 해고 사건이었습니다. 징계 절차상에 하자나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과중했다라는 점들을 중심으로 변론을 했습니다. 노동인권변호사로 만 25년, 김 처장은 산업재해보상법상 얼굴 흉터 장애 등급 판정이 성별로 달라 남성이 오히려 장애 등급 판정에서 역차별받는 사건 어세의 승소를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으로 꼽았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바뀝니다. 그래서 얼굴에 생긴 흉터를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으로 바뀌는 법제처장으로 해온 일중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차별 시정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화재보험법에 동일한 내용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때 느낀 생각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인데도 연동돼서 고쳐지지 못하고 산재되어 있는 법령들이 많겠다. 그런 차별 법령들을 다 찾아내 모두 손보겠다는 게 김혜숙 법제처장의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여성, 노동 등 관련 법령 전수조사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적인 법령을 정비하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현실에서 바뀌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목표로 삼. 인터뷰 말미 슬쩍 문재인 변호사는 어떤 사람이었냐고 묻자 정색을 하고 이런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법조인입니다. 경청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의뢰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얘기를 굉장히 경청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에 맞서 법원에서 싸웠던 노동인권변호사에서 이제는 차별 법령을 몽땅 손보겠다는 김혜숙 법제처장. 인터뷰 내내 김혜숙 법제처장이 가장 많이 떠올린 단어는 사회적 약자,
차별 이런 단어들입니다. 인권 변호사에서 공무원으로 발 딛고 있는 곳은 달라졌지만 지향하는 바가 달라진 게 없는 김혜숙 법제처장의 법제처가 어떤 행보와 성과를 낼지 궁금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